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사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오늘 산상수원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본문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사실은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이 짧고 내용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어, 또 자주 낭송해서 외워지도록 말씀을 잘 입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산상수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이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온 것인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것인지 예이 말씀의 모든 맥락들은 제자들을 향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리는 가르쳐 질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표자로 뽑으시고 또 변화된 성품으로 이끄시는 그들이 변화될 사람들이고, 또 가르쳐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 예,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속 사람의 원리, 마음 원리입니다. 마음 원리 우리가 어떻게 어디 봐야 하는지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통일된 주제, 이 천국은 어디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영역,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스리심에 그분의 그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영역,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배 개념이죠, 주권 개념이죠. 그래서 천국은 뭐 죽어가는 곳 아니면 뭐저 대기권 넘어 아니면은 이 차원을 넘어서는 전혀 어떤 다른 차원의 공간이나 어떤 도피성 혹은 어떤 환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을 두시고 물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날 때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세계,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만. 지금 우리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영역, 이것은 주님의 나와바리, 주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 일정한 우리의 마음의 원리가 필요하고, 예,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무산자, 영적으로 자기 자본이 없는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어, 다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걸하는 자, 아, 배틀러, 배거, 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지로 표현한 것은 물론 제가 처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아,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 그 구걸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비참하고 빈곤하고 비굴하고 나약한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없어서 필요로 하고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래서 빵과 떡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 그런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에 어디에 선교지를 갔는데 정말 거기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이러 갔다. 그래가지고 몽땅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번지수가 달라요. 요즘 이런 거 먹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정말 예상대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가지고 간 것을 갔더니 그대로 다 소화해냈어요 그러면 성공이죠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보람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이거를 해야지 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배가 고파야 그것들을 기쁨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우리 어린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앞에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바치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주님의 시선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 마음이 맑아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주님 때문에 거짓으로 그들을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하는 그러한 핍박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보배와 가치와 양식을 공급하시며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먹고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 이제 됐다 끝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이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아,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배가 불러져서 세상에 가서 유야무야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이 편하게 살지마 힘들어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소리 없이 이렇게 묻혀서 잘 사람들하고 지내고 사는 거 그게 화평하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지만 영적인 거지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컨트라스트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난류와 한류의 경계선으로 그리고 빛과 어둠의 경계선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되어 사는 것이고요 너희는 산위에 있는 동네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누가 불을 켜서 말을 아래 두겠느냐 예.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거죠 스탠드 위에 올려놓으라 그런 거죠 숨지 말아라 예. 아우, 저는 믿음이 작고 제 고백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예수님의 빛은 완전하죠. 아마도 그릇인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일 텐데 누가 그릇 보나요? 불을 보죠, 여러분. 그릇이 후지고 불이 켜 있으면 빈티지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멋지지 누가 그릇 자랑하랬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올려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멤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계를 나누는 경계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부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빛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DNA, 그 소금의 맛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이어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구약과 하나님의 이전의 약속,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다시 빛과 영감과 생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무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무리들은 지금 처음 얘기 좀 듣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 힘들고 까다로운 이야기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부강국은 뭐 이미 거기에서 떠나버린지가 예전역에 오래 전이고요 유다 사람들도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자기들에게 편하게 그 말씀을 어떤 것들은 취해서 강화시키고 어떤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 이케아 조립가구처럼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예, 뭐몇 개는 남겠지 하고 마지막에 가면 낭패입니다. 한 개도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잘 가지고 있어야 조립할 때다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어디가 이가 빠져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성되어 가요. 완성되어 가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결핍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청각이 조금 안 좋거나 옛날에는 그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청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발음을 듣는데 발음 형성에 어떤 부분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결핍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디귿 받침이 잘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리을 받침이 잘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디귿 받침이 잘안 되면 바로 영어로 들어가면 되죠. 물론 그러나 잘 감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보면. 아 어릴 때 청각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교정하지 못했다. 물론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는 거죠. 성장하면서 있어야 될 것들은 꼭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예. 의학적으로 볼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주어질 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니들은 광야에 있으니까 이 말씀, 니들은 농토에 있으니까 이 말씀, 니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니까 이 말씀, 너희들은 그냥 풍요로울 때니까 시편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원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천성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그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율의 성품이 천국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멍해가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를 살피시는 기준이 바로 이 성품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48절의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산상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천국성 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포도는 시다 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성품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목표와 표대가 없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장 3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붙잡았을 뿐이다. 아니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늘 헷갈렸습니다. 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100% 100%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다. 내 행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고 먹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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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 온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의로운 성품은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먹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와 연합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만드신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흘러나오는 삶, 이를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왜 율법 얘기를 왜 십계명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지 왜 십계명이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제는 거의 용도 폐기된 것과 같이 아니면 그냥 출발점에 불과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도록 다시 빛을 비추시고 다시 새로운 조명을 부과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거지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심을 받는데 그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 말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졌던 당혹감은 그거였어요. 아,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뭐, 저도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주일을 꼭 지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에 와서 예배에 있어야 된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막이 죄의식과 부담이 목사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한 그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 없어졌어요. 어, 그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되는 대로 사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끔 눈물 나는 것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뭔가 잘못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마치 굉장히 액수가 좋고 조건이 너무 좋은 보험 같은 거죠 보험금 같은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아,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이그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가. 우리를 둘러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그냥 헤일처럼 들이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이속 사람의 죄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문제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영으로 서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속성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졌는지 말이죠. 분노가 사라졌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은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살인,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아, 그럼 차라리 나가라고 바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련한 놈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분노 죄의 그 폭발로서의 분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분노의 분노는 나의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아드레날린. 우리에게 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승부욕 경쟁력 또 질투는 나의 힘. 마치 내 삶의 하나의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경쟁력.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힘나게 하는 어떤 용기를 갖게 하는 어떤 거 허연지기를 갖게 하는 것과 그 죄의 힘인 분노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중년의 남성들은 대개 분노조절 장애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속에 분노가 있고요 밖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분노가 있고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면 약한 자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게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런 그 느슨한 고무줄과 같은 관계가 된게 은혜가 아니고, 이건 값싼 은혜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앳다 은혜다 거기에만 하나의 보을 두고 아무 기준도 없이 사는 것은요 그건 무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빵 하나 얻어 먹었는데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마트 시식코너 같은 거예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일생에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것은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거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을 찾는 거예요. 예. 가난한 시절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이민을 떠났는데 그 사람에게 갚지를 못해서 뭐 30년, 4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학교에다가 했다 어디에다 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건 미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미담이 아니라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성품을 기경해서 마지막에 천국 검색대에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욕에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불륜과 성적인 왜곡과 일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정욕. 악한 정욕.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번식을 위한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이용 당할 때 어디에 마음을 미치느냐 눈과 마음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한쪽 눈이 범죄하면 예 한쪽 눈이 또 있으니까 그 눈을 빼어 버려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눈과 마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욕이 이것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를 미치는 그래서 우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때 아니하고 그것은 비판적이고 거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른 것을 보고 마음의 눈이 청결해서 선명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소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양자택일 앞에서만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힘이 들고 그래서 도피성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고 그래서 사회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정 장애가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미리 다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브로어를 만들어 놓고 상품을 만들어 놓고 대신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말 없는 다수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묻혀서 살면서 예, 메뉴판에서 오늘 추천 메뉴가 뭐예요? 오늘 뭐가 맛있대요? 예.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콜라보한 게 있는데 그거 사람들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리고 먹어보고, 어, 이상하다. 근데 맛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찾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지? 예.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길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그 배후에는 불쌍한, 불쌍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경영이 이제 수학과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학을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무슨 조바심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무슨 완벽주의자에서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인생의 결산과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에, 저에게 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수학이 뿌리채 뽑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안한데 쓸모가 없습니다. 에, 상품성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자반에서 종종 하소연을 합니다. 아, 주님 앞에 설 때에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예, 그래서 예,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나? 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이건 굉장히 마음속에 예,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애통하미, 애통함이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죄를 용서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생명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었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난데없이 생뚱하게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이 계명의 얘기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라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다시 뿌리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좋아 그런데 열매는 못 맺어 영향력은 없어요 너 혼자가 어떻게 믿다가 사라져 라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네 명이 있으면요 다른 세 명이 덕을 보게 돼. 어제 신방 가서 세 가정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은요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네명 있으면요, 세 명이 덕을 보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도 조금 그런데 떡볶이 만들어 먹을까? 뭐 나야 먹으면 좋지. 근데 뭐 내가 어 괜찮아. 내가 할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언뜻 있어요. 보니까 아 오늘은 짜장이나 볶아 먹을까? 뭐, 나야 주문 좋지. 근데 내가 할 줄만. 어, 걱정 마. 내가 할줄 알아.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어떤 집에 남편은 부엌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뭐가 비어있으면 자꾸 채워놓고 뭐 하면 만들어. 그런 사람 있으면 편해요. 그렇죠? 네. 자꾸 뭐라도 딸그락딸그락 만들어내니까 영향력이죠. 네.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하고 매번 새롭게 했는데 뭔가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수확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경계가 세워져 있지 않게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확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제로썸이에요. 받은 은혜도 다 까먹고 마생해보니까 빈손 빈털터리로왜 그랬지? 그랬더니 제 은사를 그냥 수건에다 싸놓았거든요 슬피의 미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이라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간보고도 하고 월간보고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요 가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주님은 그래, 오래 잘했다. 너는 그냥 평생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이니, 그렇게 가서 나와 함께 망대를 짓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자. 물고기 입에서라도 은전을 가져다가 절반씩 성전세를 내자. 베드로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석수에다가 고기를 구울 테니까. 생선을 구울 테니까, 우리 다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그리고 성령에 띠띠워 원치 않은 곳으로 가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울 것 같은 우리에게, 서푼짜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화목의 복음을 담아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판 날에 우리를 회고지할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에게 그 아니라 죄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거 가라지가 만들어낼 우리 인생의 헛수고가 될 모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 죄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에 기대지 말고 언제나 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yes, no, 분명하게 그 기준에 설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그 추수의 열매를 보시겠지만, 그리고 마음의 중심도 같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에 들어갈 때 티켓도 보지만 여권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티켓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 사람이 맞는가도 같이 봅니다, 두 개를 남의 여권 갖고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오래전에 여권을 갱신할 때 아마 저하고 그 여권 번호가 누군가가 같이 된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갈 때 걸렸어요 그랬더니 비춰보더니 그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옆에 사무실로 좀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참 조회를 하고서 그리고 다시 제가 풀려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도 중요한데 마음의 중심도 중요한 것이죠 청산 유수처럼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다 했는데 마음의 중심에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정신분열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게 너무나 좋아하고 그걸 언론에다가 전파해 가지고. 하나님도 가짜고 예수님도 가짜이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만드는 거죠. 예.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심령을 살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나머지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정도로 하고 만족할 것 같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지금까지의 그 말씀의 흐름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만족을 죄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속에 복종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자꾸 이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죄의 다른 속성과도 같이 우리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지금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즉각적은 내가 만족을 원할 뿐이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는 것을 우리에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아마도 마지막 때에 네 마음은 가라지밭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같이 나누어 져야 우리는 그 성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정하고 응답하면서 이 산상순을 입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절미하게, 뭐, 오리를 가장 심이와거두을 달라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뭐, 아고뭐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절절하게, 절박하게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관합니다 아멘.